안녕하세요. 네. 잘생기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늘 들으셨겠지만은 정말로 잘생기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한테도 다 얘기할 거고 정말로 오늘 저 한 팬덤을 또 형성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가서 네. 본방사수까지도 부탁해요. 그렇게 할게요. 네. 우리 해양수산물을 위해서 우리 한국의 우수한 수산물을 오늘 이제 홍보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어떠세요? 네, 일단은 뭐 한국의 우수한 수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KPC 홍보대사로 제가 이렇게 임명이 돼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고요. 상당히 또 설렙니다. 제가 또 해산물을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좋아하는 이 마음을 해외 우리 많은 분들도 좋아하실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홍보하고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산물이 우수합니다. 유인실 씨 같은 이렇게 유명 배우가 KPC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더욱 소비가 촉진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저도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홍보하고 있는 KPC라는 그 브랜드가 무엇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KPC는 우리 대한민국 해양수산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수산물 수출 통합 브랜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7년부터 KPC 브랜드를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인증을 받은 품목들을 세계 각국으로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44개국에 출원돼서 등록이 되어 있고 품목으로 치면 14, 그러니까 넙치라든가 참치 이런 14가지 품목 그다음에 158개 상품이 지금 개발돼서 지난해 수산물 수출은 역대 최고치인 23억 8천만 불 이 수출됐습니다. 올해는 지금 25억 불 수출을 목표로 우리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 네. 점점 그럼 KPC가 정말 저희 그 한류처럼 정말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 KPC가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수산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 검열을 통해서 인증받은 그런 제품에 한해서만 그런 이 KPC라는 이름을 부여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철저한 위생 관리, 그 다음에 안전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인증한 품목, 14개 품목 수산물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거고요. 세계적으로, 동남아뿐만이 아니고 지금 세계적인 수요에 의해서 그 수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이라든가, 예, 참치라든가, 예, 그쵸, 그쵸. 예. 뭐 넙치 아. 또 이걸 갖다 생물뿐만 아니라 가공품으로 해서 우리가 수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외국에 공항에 가보면요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여행 갔다가 오실 때 꼭 김이라든가 뭐 이런 뭐 참치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저 근데 괜히 제가 괜히 이렇게 좀 뿌듯하기도 하고. 예. 항상 이제 저희는 밥상에서 먹는 그런 음식이지만 아 뭔가 이렇게 애국심이 들기도 하고 좀 뿌듯하더라고요. 김은 뭐 저희가 정말로 세계적으로 판로를 확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뭐 우리 해양수산부가 인증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그 소비가 점차 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김은 정말 선물로는 저는 최고로 추천을 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지인분들에게 선물을 할 때 기본적으로 좀 부피가 커야 돼요. 그래야 뭔가 좀 비싸 보이거든요. 근데 김은 정말로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너무나도 행복한 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추천하고 그러네요. 이제는 그럼 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가공품들도 많이 그럼요. 만들 수 있고 예. 예. 여러 가지 가공 형태 포라든가 네. 예. 등등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가공 형태의 수산물을 저희가 많이 수출하고 있죠. 우리 시윤 씨는 우리 수산물 중에서 뭘 특별히 좋아합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광어, 뭐 우럭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은 뭐 참돔, 예 그리고 그 위에 그런 물고기들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네 말씀하신 광어는 표준 말이 아니고요. 예 저희가 판매할 지게 그 표준 말은 넙치랍니다. 아 넙치 아셨어요? 예, 전 몰랐습니다. 예, 우리 흐민이 그냥 가게에서 광어라고 그러는데 그냥 저희가 공식 문서에 적을 때는 넙치라고 이렇게. 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어디 고향에 가면 지금도 김탁구라 그러거든요.
약간 이게 넙치가 그러니까 김탁구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이게, 예. 미안해 넙치야. 너도 나를 윤시윤이라고 불러줘. 네. 아 근데 정말 회로도 맛있고 매운탕으로도 맛있고 그리고 특히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좋아하지만 외국 친구들 오면 반드시 해산물을 먹이거든요. 아주 좋은 예. 예.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예 왜냐면은 정말 그 외국에서 먹었을 땐 비싼 음식들이 우리나라에서 너무나도 저렴하고 맛있게 먹을 수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리고 뭐 정말 날걸로도 먹을 수 있고 매운탕으로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취향도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맞더라고요. 민간 외교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예, 예. 우리 KPC가 널리 알려지는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스스로 좀 자긍심을 많이 느끼면서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네, 정말 어디서나 KPC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도 많이 좋은 모습 보이면서 네 KPC를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